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골목 상권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정부의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기대를 거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사정이 다릅니다. 이미 1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각종 재난재해복구비 지출로 재정이 바닥나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전통시장. 가게마다 손님이 뚝 끊겨 한산한 모습입니다. 광복절 이후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도 강화되면서 된서리를 맞은 것. 최근 논의되는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진짜 보시다시피 아주 어렵습니다. 재난지원금 다시 한번 생각해서 우리 시장 상인들이 좀 장사가 됐으면 하는. 하지만 지자체는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당혹스러운 표정입니다. 이미 1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8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소진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1차 지원 당시 도민들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3,860억 원. 이 가운데 80%만 정부가 부담했을 뿐 10%는 전라북도가, 나머지 10%는 14개 시군이 부담했습니다.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까지 겹쳐 전라북도만 해도 정부의 3차 추경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위해 천억 원의 빚을 낸 상황입니다. 천억 원의 빚을 얻어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비를 부담시킨다면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반드시 전액 국비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벽으로 내몰린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절실한 긴급재난지원금. 하지만 지원 방법을 놓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입장차를 좁히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